기타 치느라고 감이 다 떨어졌네. 기어 타임입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연주를 한번 시작을 해봤네요. 네. 이게 저희 많이 쳐봤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이게. 본의이게. 본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많이 네. 쳐봤습니다. 그 뮤직스쿨에 있을 때는 이걸 야마하에서 증정을 하셔갖고 두 대를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한 적이 있어서 네네. 많이 쳐봤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사면 줘야 그러면 이걸 또 권장해서 몇 번 쳐봤고요. 네. 그래서 많이 쳐서 좋은 기타입니다. 퍼시피카 이게 PAC112112J죠. 네, 112J. 네, 그렇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엘도바디라고 네. 스티커가까지 붙여 있을 정도로 아주 엄선된 엘도로 저가형 기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퍼시피카는 야마하의 어떤 보급형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네. 30만 원에 딱 출시가 되어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30만 원이라는 가격도 네. 저겁니다. 그 앵화가 좀 올라서 30만 원이지 엄청 쌌었습니다. 네. 20여만 원이면 쌌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도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 스펙이 네 엘메로죠 엘메로.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저가형 거로 맞추기 위해서 깔끔깔끔하게 그냥 잘 했어요. 네. 어떤 뭐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팅 피니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네,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의 내추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픽업도 이제 싱싱 험으로 구성되어 네. 있죠. 범용성이 대단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초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연주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세틴으로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내추럴이 갖고 세틴이고요. 다섯 개나 되네요. 보시죠. 요 정도의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네, 그린, 내추럴, 레이크 블루, 그리고 메탈릭 레드, 그다음에 선버스트. 올드 바이올린 선버스트까지 네,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거 그걸 거기다 둘르셨구나. 아, 이게 아이 덥네요. 깜짝 놀래. 좀 왜 네. 빨간 게 있지 말이야. 자, 이거 키보드 덮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피디님이 먼지 않는다고 지금 가져오셨죠? 네. 네. 그 저기 우리는 이제 야마 SP90을 쓰고 오늘 S90을 네. 썼고 네. 익스트림 세거. 익스트림 세거를 네. 썼고 오늘 야마 동키타가 있었고 야마 또 112J가 있었고 아, 오늘 진짜 야마한 날이네요, 정말. 진짜 야마 맞네요. 야. 아주 그냥 야마가 들어올라 그러네. 네, 저 뭐 브릿지는 빈티지 트레몰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컨트롤 여러분들 잘 아시는 5 포지션 컨트롤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운드부터 쭉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 앰프 연결되어 있는데요. 클린터 5단 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선명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마샬 들어볼까요, 클린턴? 네. 마샬 여기 있네요. 네.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바로 마샬 개인, 예, 개인 톤 들어볼게요. 오우 진짜 네 이번에는 팬더 게인톤 들어볼게요. 팬더 게인톤 팬더 게인 팬더 게인톤은 자 블루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C 블루스 한번 연주해보시죠. 제가 원래 그냥 C블루스 그냥 이렇게 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퍼펌 모드로 돼 있었어요. 아, 그냥 퍽 튀어나왔군요. 누르는 순간 자차해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쳤습니다. 블루스로 하기엔 너무 헤비한 박자였어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냥 쳤습니다. 뭔가 이상한 블루스가 됐어요. 네. 네. 하여튼 잘 들어봤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톤 조합과 뭐 와우 페달 등과 다양한 연주를 보여주셨는데 이만큼 사운드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빈티지 계열 쪽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마샬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메탈 성향의 락킹한 톤보다는 좀 진득한 이런 톤들이 더 잘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샬의 개인 톤이 안 어울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원한 슈퍼 스트랫형 성향이라기보다 빈티지 계열의 싱싱엄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같은 가격에 이런 연습용 기타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내구력이 없어 보이죠. 이거 야마 우리 112J도 마찬가지로 되게 빈약하게 생겼습니다. 네크도 가늘고 그런데 생각보다 꽤 질깁니다. 이거 고장 네. 잘 안 납니다. 네, 그렇죠. 고장 나도 또 너무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뭐 네. 나사 몇 개만 풀면 다 보입니다. 네, 제일 장점이 이 줄 꽂는 데가 구멍이 커. 그 브릿지 그 블록에 구멍이 네. 커갖고 줄 꽂을 때 막 이렇게 찾아서 끼는 게 아니라 그냥 쑥 꽂으면 쑥 껴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줄 갈기에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 있는 군더더기 없는 모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야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뭐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심플로만 따진다면은 노케스터가 제일 심플하겠죠. 근데 그거는 점수를 한 대장국 한 그릇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거는 심플한데도 기능이 많이 있어요. 네, 못 쓰는 톤이 없고요. 네, 막 앞이 것도 좋고 뒤피 것도 좋고. 네 선생님부터 바로 그러면은 한 줄평과 소주점 들어가도록 하시죠. 너무 친숙한 나머지 한 줄평에서 탁 막히네.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싸지만 야마하 소리 그대로 납니다. 야 이게 한 줄평이 되겠네요. 네. 자 이거 소주를 뭐 세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형 처음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뭐 국산이나 뭐 외산이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요새 뭐 차를 사더라도 그런 거 외제차가 많이 싸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차 시장을 많이 위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연비도 좋고 한 5년쯤 타면 오히려 국내차보다 유지비가 덜 드는 그런 저가형의 외제차들도 잘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야마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싸고 뭐 한 단계 더 위 그만큼 가격 부담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30만원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깔끔한 퀄리티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유지비가 덜 드는 그런 저렴한 외제차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렴한 외제차 가로치고 디젤
아, 다 됐네요. 네, 그런 연비 조금은 들고 네. 외제차에서 폼도 좀 나고 네, 그렇죠. 저렴해서 가격도 싸고. 예.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무난하게 같은 동가격대 국산차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약간의 그런 어떤 네임밸류라든가 그런 것들 따지겠느냐 쓰시면서도 뭐 유지비나 이런 거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저렴한 외제차를 뽑으시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이 퍼시피카, 야마하 퍼시피카의 PAC-112J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범죄 신고는 112, 네, 저가형 기타는 PAC-112. 네, 저 점수 안 줬나요? 네, 저 점수 해장국 세 그릇 반 드리도록. 오, 많이 드렸구나. 범죄 신고 및 뭐 112J로 해주시고요. 네. 112J로 범죄 신고를 안 되죠. 네. 112 죄인가 봐, 죄. 112 죄. 갖다 붙이는 거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ar Times.